바다 내 흠내와 걸어요. 개민 이중에 누구를 골라 살 건가? 아침 햇살들과 걸어요. 삼촌이 없었으면 이 노래가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걸어요. 광장 속 활기 속을 걸어요. 아이들 웃음 속을 걸어요. 애월읍의 중산간 마을 나붐리입니다. 오늘 주인공 삼촌을 마을 회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오늘 만날 삼촌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일단 나붐리 주민이시고 그리고 성함이 진짜 선자 희자 맞죠 감독님? 네. 네. 오, 이름 부르면 조용한 손들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진선희. 진선희 삼촌. 손 한번 들어봤어. 진아. 아. 어, 다 손들었는데. 그건 누가 진짜? 저한테 진짜. 아, 여기 안 계시. 난 여기 계실 줄 알았. 안 계신구나. 아, 여기 앉으신. 여기 앉으신. 근데 무사 손 들어서가 진짜 선자 희자 하신디. 아니 그냥 손 들르려니 직하고 내가 아니 이디서도 조잘조잘로 연건 캐리비 방송 나오면 될 거 아니고 지금 나옴수다 한번 조잘조잘 리디아 여기 하고 싶은 말씀이시면 해보소 뭐 누구 욕하고 싶은 거 다 골라옵소 여기 누구를 욕합니까? 우리 할머니들이나 노인 일자리 여기 하자니 노랑숙에 좋과 예. 창중이가 개닮아 그럼 가볼게 삼촌들 예. 놀다 가는 게 아니라 이딴 가십사에 예.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생 아닙니다. 진선이 삼촌. 아이고 어디서 이름 신고이. 어 저기 뒤에 또 한 분 계신 거 닮은디. 삼촌 아니야. 진선이 삼촌 맞죠? 그냥 찍었는데. 진선이 삼촌! 의사님이 여기 계시면 어떤 걸 꼭 와 계속 찾아신디! 나신디 왈사주민이게 나신디!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여기 앉아서 또 말씀을 나누시죠. 아이고 말을 걸어질 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전문가의 느낌이 전해져 오긴 허는디 한평생 허여운 건 이제 검질 매는 것 아니 한평생 허여운 게 검질 매는 것밖에 더셔 이게 하나 좀 그 힌트를 줍소 허나 힌트? 응. 헉, 흥얼거리는 거 흥얼거리는 거 노래? 검질 매는 소리를 허염수가? 예 진사대 소리 보유자 문화유산이라고요 삼촌? 오 문화유산은 무시거기에 그게 근데 검질매는 소리랑 또 검질매는 진사대 소리 이것은 다른 것과 공통적으로 검질매면서 부르는 소리인데 예. 길게 두 대목이 길게 뽑는 대목이 있어요 예. 그게 포인트가 돼서 이제 진사대 소리 그러니까 예. 길다고 예. 해서 진사대 예. 진선이 삼촌은 2005년에 제주도 무형유산 진사대 소리 보유자로 지정됐는데요. 지금은 전수교육도 하며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머, 우리 제자들 누가 있어? 아이고, 오, 누가 계시네? 어, 누가 계시네? 어머니도 만나고 월림에서 만나고 예? 월림에서? 월림 우리 그 빗자루 만들어 준 거 신장 어머니입니다 게. 그 빗자루 삼촌 땅이?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촌은 건강하세요?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 저는 그 빗자루 아직도 쓰고 있어서 쓸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따님이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라 마시? 지금이요 지금 전수 교육 아, 스승님과 예, 제자님이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요거, 형, 요건 나. 그, 꽁빙아리 고추를 설명 안 해도 내가 지금,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 진사대 소리는 현재 보유자와 함께 두 명의 전수 조교, 그리고 일곱 명의 전수 장학생들이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조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져온 제주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검지를 맬 때도 소리 어멍 얘기 흥얼거리야. 흥얼거리면서 흥얼거리면 맞아. 아까 삼촌 처음에 직업이 먹고 하니까 흥얼거리는 거라고. 검지 매면 흥얼거리는 거야 내 주위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좀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뭐 돈 안 되는 거 허주네. 사대불렁 검질 매자 어야 하에. 전역 다 하는 거는 쪼른사대. 쪼른사대. 쪼른사대 조그만 어길여랑사대로다. 어길여랑사대로다. 검질지고 굴러진 밭띠. 어길여랑사대로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 소리가 모두가 익숙한 검질 매는 소리 아니. 예. 그 이게 신사대는 이렇게 애월읍 장전 고성 소길 뭐 그 유수함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소리가 발굴돼 있는데 저 동쪽에도 부르긴 해요. 예. 부른데 이거하고는 다르게 차이가 차이. 완전 차이가 있어. 다양한 공연 무대에도 초청이 되고 교육 요청도 종종 있다는데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알리는 중입니다. 어렸을 때 그 우리 동생들 밭에 대령 가 이제 아기 보라 형 대령 가거든. 대령 가면 이제 애기 보면은 어르신들 노래 이제 부르고 이제 선소리하고 후소리 받으면서 이제 검질 매는 걸 들어. 그 들은 게 내 머릿속에 담아진 거라. 12살 넘어가니까 이제 또 어른 틈에서 앉아서 검질을 매. 어떻게 어느 날부터 이 소리를 내가 하기 시작했어. 그 소리를 하니까 어른들이 잘 한다고. 잘 한다, 잘 한다. 계속 불러라. 계속 불러라. 선소리 하라. 내 선소리 하라. 그때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길게 빼는 걸 빼질 못해. 오. 옛날 할머니 부른 소리 내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 예예예. 사대 불러 검질 매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옛날 사라져가는 그 진짜 불렀던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했던 어리 사라지는 게 막 내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아, 젊은 시절부터. 아니 경한한 게 선생님이 게 저 그러니까. 제주도 일로가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 가요를 불렀어요. 어머니들이 뭐 앵두나무 물가 이런 거라든가 뭐 섬마을 선생님 예, 그런 거. 거를 많이 듣고 했는데 그 마을 회관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 가르쳐줬어요. 그 마지막 대목에 그게 너무 좀 한이 서려가지고 나는 안 하겠다고 나도 맵 떨어졌다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이 음이 계속 떠올라요. 뭔가가 밭에서 일할 때도 그냥 무심결에 사대불렁행 불러지고 막 하니까 그냥 또다시 들어와. 또 막 울멍불러다.
어떻게 막 왜 울어 왜 아니 막 그게 검질 매다 다 왜 울어 그 시기가 내가 좀 힘들었었던가 봐요 마음이 아니 근데 이렇게 사연을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괜한 검질 매는 그 소리가 아니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또 있고 그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예. 또 여기 왔다 가면은 마음이 좀 후련해서 가요 너무 좋다 부럽다 마음을 울리고 위로하는 소리 아마도 그 안엔 오랜 시간 고단하게 살아온 제주인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기 때문이겠죠 밥 밟는 소리를 여기 처음으로 온 때 밥 밟는 소리를 해서 아 그냥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무대가 여기 있었던 거 맞지? 노래자랑? 뭐 노래자랑 해서 가요 뭐 국악 나는 밥 밟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9월을 1절, 2절, 3절 막 불러 그래서 반응이 어땠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는 뭐 날았지나 이 무대가 그냥 완전 그럼 삼촌이 데뷔하신 무대가 바로 이 금산이구나. 금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밭에 나갈 때는 소물 오는 소리 그 회초리 이렇게 갖고 소문 오는 소리를 기가 막히고 우리 어머니 또 그 아기 꾸덕 흥글면서 아기 재우는 소리 기가 막히고 또 우리 할머니는 맷돌 소리 하는 게 기가 막히고 한 구절만 한 구절만 이연 이연 이연도 허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아기는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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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이 자랑 우리 아기 자는 소리 던밥 먹은 자는 소리 어떤 긴 이야기보다 소리 한 소절에 그때의 삶이 그려지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거 컵에도 초가 이물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경희도 모자라면은 이제 곽지 애월강 저우 곽지요? 오. 그 이 나무 마을이 중산간에서 최고 컸거든. 그런 인구가 그때는 엄청 많아. 평생을 소리와 함께 해온 삼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서 잊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나는요 아까 진짜 삼촌이 그 아버지 생각, 할머니 생각, 어머니 생각 이렇게 옛날에 잃어버린 소리, 이제는 안 계신 분들의 소리를 그대로 기억해서 또 자신의 소리로 그걸 이어간다는 모습이 너무너무 근사하게 느껴졌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 옛 것을 이렇게 지켜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이 갈 건가? 나대에 허여서 후대들을 이걸 잘 지켜줘야 될 건데 못 지키면은 이게 지금까지 허여오는 소리가 그냥 허시부지해서 사라질 게 아닌가? 흥얼거리고 막 저 놀고 즐겁게 귀 즐겁고 눈 즐거운 것만 요즘에 보면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것을 보존해 간다는 마음으로 맞아. 마음으로 이제 이거를 그 즐겨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거를 보존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리고 진짜 오늘 새로 느끼게 된 게 바로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검질 누가 매줬으니까 오늘이 있듯이 그런 하루하루의 소중함 그런 노동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주인의 삶이 담긴 진사대 소리 소리로 전하는 삶의 이야기가 더 널리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